제외국민 3년 특례 동국대 한예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예대 입시 특히 최근에는 해외 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전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의대, 한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의대 중에서도 경희대 한의대와 더불어 대한민국 한의대를 대표하는 동국대 한의대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영어특기자 특례 전형을 담당하는 팀과 그리고 의대를 담당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메디 팀이 결합해서 특례이면서 의대 입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동국대 한의대 3년 특례 입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입니다. 신편입학 최외국민 특별전형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기서 한의대는 편입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에만 해당하는데 요강에는 일반 학과가 약관명을 편입으로 모집하고 있다 보니 같이 요강에 묶어 두었습니다. 많은 한의대는 신입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의대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경주 캠퍼스 전통의 도시에 위치해 있고 한의학을 융성하기 위해 경주라는 역사적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전체 기준으로 한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서류평가 100%지만은 지금은 한의학과 또 의예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의학과, 의예과는 필탁고사 40, 면접 20%, SAT 40%. 필탁고사의 범위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형 일정서부터 그리고 또 반영하는 요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동국대 한의대 관련해서 입학 공지 사항에 의예과 한의예과 SAT 성적이 문제가 되는데 SAT 성적이 계속 시험 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SAT 성적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SAT 시험이 취소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SAT 성적을 제외한 필탁고사와 면접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이미 동국대 내부에서는 이 부분 것을 확정해 놓고 교육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AT 성적이 반영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동국대 입장을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도 많이 이전됐습니다. 7월 초에서 7월 20에서 24일, 3주 정도 뒤에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도 역시 그 기간 추가 3일 정도 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SAT 시험이 취소로 8월 SAT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8월 SAT 시험에 한해서 원래 서류 마감은 7월 27일이지만 SAT 성적만큼은 9월 29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것은 SAT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8월 시험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응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SAT 성적을 반영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SAT 시험에 대해서 반영 안 하겠다는 발표가 있거나 또는 시험이 취소돼서 9월 29일까지도 수험생들 전반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SAT 성적은 동국대 한의대 의대 입시에 반영이 안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원서 접수일 이전에 취득한 SAT 성적은 7월 27일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8월 SAT 시험에 한해서 그 8월에 본 SAT 시험 성적만 9월 29일까지 제출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모집 담임이 모집 인원 확인하겠습니다. 편입학은 일반 학과들에 있어서 약간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3특은 소수 인원들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의대 또 일부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한의학과는 일반 정원 72명에 3년 특례만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편입학으로는 모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의대는 49명 정원에 2명을 3년 특례로 모집하고 있고 역시 편입학은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과 부분 것은 3특은 편입은 없이 오로지 신입으로만 3명을 모집하고 있고 의대는 2명만 모집하고 있다. 이 부분 것에 여러분들이 동국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해주고 다만 일부 정보에 따르면은 정원이 한의학과가 3명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수를 뽑는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 것은 정확히 입학처에 확인을 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문의를 한 것인지 3년 특례로 문의를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 일정 관련해서 24일까지 원서 접수 온라인 27일까지 서류 제출입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의학과는 필답고사가 11월 21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이면은 원서 접수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이 5월달이기 때문에 근 5개월,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화학, 생명과학, 관련해가지고 필답고사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SAT 성적 없는 사람들 SAT 성적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동국대 한의학과 또 의학과 합격의 문을 녹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및 등록과 관련된 일정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형 방법을 요약해드리면은 네, 한의학과와 의학과는 서류평가 100%가 아니고 이건 일반학과고 한의학과 의학과는 필답 40%, 면접 20%, SAT 성적 40%, 그리고 필답고사에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SAT 성적이 반영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필답고사와 면접고사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SAT 성적이 반영 안 되면은 40%니까 뭐 두 배수라고 하면은 이 40%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필답, 면접을 10% 정도 올려서 70%, 30% 아니면은 60%, 40% 이렇게 필답과 면접의 비율을 갖다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동국대 입학처의 입장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SAT 성적을 안 보게 되면 모두 다 필답고사, 필답고사 80%, 면접 20%.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크라이시스로 인해 가지고 SAT 성적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교육부 승인을 동국대가 받은 경우에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원, 화투, 생원, 생투와 관련된 교과 지식을 철저하게 한국어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해가지고서 생명과학과 화학의 교과 능력을 키워서 한국 학생들과 대등한 그와 같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동국대, 한의대 또 의예과를 노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속력 있게 지구력 있게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는 생명과학과 화학, 생원, 생투, 화원, 화투 기준으로 교과 지식 철저하게 객관식 40문항, 생명과학 1, 2에서 20문항, 화학 1, 2에서 20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명과학 1과 화학 1 수준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최소한 한의대 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랑 화학 2의 범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EBS라든지 기존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선생님들 부분 걸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인강으로 기본적인 거 들어놓고 들으면서 또한 저희 히포메디나 또는 싸이미에 담당하는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되는 전문 멘토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실력을 향상해서 완벽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SAT 성적이 만약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Reading, Writing, Math만 반영합니다. SAT 2 Subject의 Math2라든지 Bio2, Chem2 이거 반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 1만 반영되고 원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고 2020년 8월에 시험을 한번더 보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봤다. 그 성적에 한해서만 9월 29일까지 제출 가능하고 그 이전에 봤던 성적은 7월 27일까지 제출 해야 됩니다.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1600점 만점에 1600점 만점이면은 4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네, 1560점이면 390. 즉 1550점이면은 네, 1550에서 1540까지는 385.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제 의대 한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SAT 1550점 이상입니다. 이제 그 경우로 봤었을 때는 전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SAT 성적을 40% 400점 반영되는데 380점대 후반서부터 400점이니까 대략 10점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난다. 만점과. 그래서 1550점서부터 1600점대까지 부분 것으로 가능하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좋겠지만 그거 안 된다라고 하면 1550점대 학생일지라도 SAT 성적은 좀 불리하지만 화원, 화투, 생원, 생투 교과에서 당당하게 SAT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점수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합격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뭐다 면접에서 그리고 또 교과에서 완벽한 필답에서 완벽한 성적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네, 면접고사 20% 반영됩니다. SAT 성적이 빠지게 되면은 교과 80, 면접 20이고 SAT 성적이 들어가게 되면 교과 화원, 화투 40%, 화원, 화투, 생원, 생투 40%, SAT 성적 40%, 면접 20%. 면접은 SAT 성적이 반영되나 반영 안 되나 동일하게 20%를 반영합니다. 면접 위원은 2명이고 면접 시간은 10분 이내고 개별 면접입니다. 방한개 방에서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멀티 미니 인터뷰 의대에서 하는 MMI 면접이 아닙니다. 단순 개별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지망 전공에 대한 학문 수학 능력, 성장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면접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국대 의대 한의대 3년 특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자소서 쓰는 과정에 이미 면접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한다. 자소서 자체는 전형 요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은 무려 20%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3년 특례 해외 근무자, 기타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재외국민 또 영주 교포 이르기까지 있는데 각 재외국민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대부분 상사 직원 즉 주재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재원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확인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 자기가 현지 아버님이 현지 법인 근무자라든지 현지 자영업자 기준은 기타 재외국민이고 기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부모님과 수험생의 역할을 나눠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싸이미 아카데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재외국민 특례 전형 또 국제학부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폼에 대해서는 의대 입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의대 입시와 그리고 특례 입시가 결합되는 특례 의대, 특례 안의대, 특례 수의대, 특례 치의대, 최근에는 특례 약학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아진 점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히포메디와 사이미 에스플러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